반갑습니다. 리앙이에요. 빅키드나 하드 1관문 초간단 3분 공략 알려드립니다. 베테입니다. 내부 가는 파티는 회수를 들어주면 좋습니다. 180줄 기믹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서 1웬 2호로 서주시고 몹을 잡아주시면 줄이 사라지면서 딜이 들어갑니다. 이때 바닥에 용이 지나가는 그림자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엄청 아픕니다. 줄이 없어지면 아델이 스킬을 써줍니다. 에스더 게이지가 차고 아즈나를 써주면 딜을 더 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턴 1분 20초 타임 어택이 주어집니다. 1분 20초 안에 달리기 후 다리킬 무력해줍니다. 시간 내에 무력을 못할 시 전멸입니다. 무력 후 에스더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즈나만 사용 또는 아즈나 플러스 블리자드입니다. 랜덤으로 검정조, 빨강조로 나뉘어 들어가집니다. 들어가면 가로 또는 세로의 검정, 빨강, 안전지대가 나옵니다. 이때 미니맵을 보면서 다른 조의 위치를 파악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른 조의 안전지대랑 겹쳐지는 곳에 보호의 연기가 나옵니다. 보호의 연기가 안 생길 시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세 번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 때 랜덤으로 다르킬 본체가 달려가는 방향으로 확인하여 각조 서로에게 공유를 해줍니다. 빨강조는 검정조에게, 검정조는 빨강조에게. 각 존은 공유받은 위치에 가서 2인 협카를 치시면 됩니다. 협카 실패 시 전멸입니다. 아델 또는 아즈나 첫 번째 스킬을 보스에 사용해주고 쩔목 두세 마리가 랜덤으로 생성되며 위치는 미니맵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 스킬까지 보스나 쫄목 파트에 써주시면 좋습니다. 쫄목을 붙잡을 시 다르킬과 선이 연결되며 쫄목이 터지면 아플 수 있습니다. 이때 서포터는 쉴드를 감아주면 좋습니다. 내부조와 외부조로 나뉩니다. 컷신이 지나면 랜이 대사를 합니다. 내부조는 미리 6시로 가서 대기 후 아그리스의 낙인이라는 디버프가 생기고 이동합니다. 아그리스의 대사가 나오면 반사 피해입니다. 랜덤으로 한 명에게 주시줄이 생깁니다. 5 스탯시 마력 동화 버프를 획득하여 곱삼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향로 위치 파악 후 색상을 부셔줍니다. 보스 피해 쉴드가 생기면 아델을 사용하여 쉴드를 깎고 스킬을 한 번 더 사용해줍니다. 무력화를 하면 디버프 해제가 됩니다. 체력을 50줄까지 밀면 무적 상태가 됩니다. 모든 잡몹을 다 잡은 후에 향로의 색상을 외부에게 브리핑 해줍니다. 외부에서 향로를 부시면 무력화를 해주고 복귀합니다. 12시에 향로가 하나 생성되며 서포터들이 번갈아가며 향로를 잡아준 뒤 어그로를 가운데로 잡아줍니다. 중간중간에 빨간 똥과 검정 똥이 생성되는데 3시 쪽부터 몰아서 깔아주면 편합니다. 하늘에 똥이 4번 떨어지고 2인 협과를 칩니다. 공략 끝! 모두 성불하세요!